예, 오늘도 여전히 이 봄바람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란 아직 임박한 그런 시기인데, 지금 아침 기온과 밤 기온이 차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해보다 좀 산란이 조금 더 느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수초대로 지금 고기가 전혀 붙지도 않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질 않는데, 일단 밤낚시를 위주로 오늘은 대편성을 했습니다. 우측 갈대, 독립 갈대 수초대와 속에 말뿔이 드문드문 있는데, 그 말뿔 사이를 공략해서 오늘은 아마 입질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한두 번 입질에 큰 사이즈 기록 갱신을 한번 위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바람이 세게 불지만은 그래도 기분 좋게 밤낚시를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물벌어 치는 거 봐. 바람이 한쪽으로만 부는 것도 아니고 막 돌풍이네. 지금 아직까지는 산란이 지금 임박하지 않았고, 수온이 많이 안 올라가면서 물색도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지금 본류권에서 지금 중앙에 갈대 무더기, 제방권에 갈대, 제가 있는 우측에 갈대가 있는데, 일단 본류권에서 거기가 움직여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류에 굉장히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수심이 낮습니다. 더 이상 상류는 고기가 올라갈 수가 없는 수심대고, 지금 제가 앉는 포인트만 해도 70에서 80 그런 수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맹탕과 우측 갈대, 독립 갈대 수초를 보고 일단 대를 편성했는데, 수심대가 일단은 다른 데보다 그것도 조금 낮고 물색이 다른 포인트보다 조금 나아서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과연 맹탕에서도 고기가 움직이면은 이 시기는 곧잘 나오는데, 분명히 얕은 데를 가기 위해서는 이 지점은 지나 고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지점에 잘 맞아 떨어져 찌가 떨어져야 되는데, 바다 그 마사토 계일이라 체면 잘 떨어지는데 청태가 약간씩 묻어 나오는데, 그 청태는 입질 반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요즘은 막 청태가 많이 쪄들어 있으면 문제가 생겼지만, 약간씩 지금 묻어 나온 것은 미끼가 함몰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람만 안 불면은 수초 옆에가 좋은데, 수초 반대편은 맞바람이라 도저히 수초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수초를 버리고 앉으려니 조금 아쉽지요.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하네. 이 시기에 낮에 한 번씩 입질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낮에는 뭐 다양하게 지금 지렁이도 쓰고 글루텐도 쓰고, 이거 옥수수를 워낙 잘 먹은 데라 지금 옥수수 글루텐하고 지렁이하고 낮에는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베스가 있다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가뭄에 베스가 거의 다 사라지고 죽고 없는데, 그래도 좀 잔챙이가 꽤 많은데 지렁이 넣어도 거의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원래 봄에는 지렁이가 최고의 미끼인데 지렁이보다는 옥수수가 빨리 먹힌다고 그래서 지금 글루텐과 지렁이 일단 낮에는 써보겠습니다. 바람이 갈대 하나를 날려줘야 근데 그, 아, 갈대가 하나 서가지고. 갈대까지 하나 딱 넘어져가지고 바라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네. 바람이 좌우측에서 돌풍이 한 번씩 불어가지고 바람만 안 불면 따뜻한 날씨인데 고기들이 나이징도 한번 하는 거 보면은 고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입진 시간대가 어떻게 되려나. 네, 그래도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7시가 거의 다 됐는데도 지금 케미를 좀 늦게 끼고 있는데 바람은 아직까지는 자질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늦은 시간에 바람이 잘것 같습니다. 케미를 끼고 초저녁 타임하고 11시, 2시, 5시 정도에 한 4번 정도의 입질 타임이 최근에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일단 초저녁 낚시 케미 끼면서부터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청태가 뜨나? 청태가 좀 묻어나오네. 해가 졌는데도 바람이 안 자고 이거 언제까지 바람이 불러나 이거.
바람이 좀 차야 입질할 텐데. 잠깐 5번. 잠깐 5번. 5번. 와, 뭐야? 와, 안 올라와, 거기가. 뭔데 안 올라오냐? 그래. 와, 여기 파고들어. 개미 끼우자마자 나온다. 알았어, 가만있어. 한 번에 올려야 된다. 으이샤, 으이샤, 와. 우우우. 어떻게 입질 받은 건데? 예, 지금 케미 끼우고 30분도 안 됐는데, 중앙이 지금 44대입니다. 미끼는 지금 옥수수인데, 지금 12번대가 케미가 약간 흐트해서 지금 다시 케미를 바꿔서 끼는데, 제가 지금 쭉 밀어 올렸는데, 아우, 알이 지금 통통합니다, 지금. 일단 케미를 끼면서 바로 붕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사이즈도 지금 무조건 허리급 이상은 될것 같은데, 사이즈를 한번 잠깐 재보고, 오우, 알이 그냥 빵빵하네요. 36입니다. 36이요. 지금 채비들은 그다음 맹탕 지역은 잘 떨어집니다. 청태가 약간씩 묻어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미끼가 한번될 정도로 청태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붕어가 먹이를 찾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4대, 중앙 44대. 저는 우추 갈대 언저리 쪽에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맹탕 지역에서 지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미끼는 지금 전체적으로 글루텐 두 개, 지렁이 두 개, 나머지는 다 지금 옥수수를 넣었는데 이곳이 평상시에도 옥수수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수수를 지금 많이 가고 반응하는 쪽으로 지금 미끼를 교환을 하고자 해서 이제 옥수수를 지금 많이 꼈는데 옥수수가 지금 첫 번째 입질을 받았습니다. 뭐 옥수수가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지렁이를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 이곳은 지렁이보다 옥수수가 훨씬 더잘 먹힙니다. 뱃속에 알은 꽉 찼는데 아직 그까지는 산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 열흘에서 보름. 3월 말에서 4월 초 되면 산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초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번은 더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 오늘은 밤새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아이고, 바람이 몇 시나 잘라나. 달이 그냥 보름이네. 보름은 지난 것 같은데. 아, 케미를 끼면서 바람이 조금 잦아들어서, 바람이 좀
멋나 했지만 또 다시 바람이 계속 지금 불고 있는데 참 붕어 낚시가 어려운 게 항상 기상 여건에 따라서 어떤 낚시들은 바람이 불어야 나온 곳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곳은 또 바람이 안 불고 잔잔해야 또 입질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또막 흐린 날비 오고 막 그런 날또 입질이 자주 들어온 그런 특징적인 저수지들이 많은데 이곳은 아마 바람이 불면 입질이 조금 뜸해지는 그런 곳이라 조금 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그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적으로 12시가 다 넘어가서 아마 새벽 시간 되면 그래도 바람이 잦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새벽 시간 때까지 한번 그래도 기다려 봐야죠. 새벽에 더큰 시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발 바람이 좀 찾아드려야 좋은데 달은 밝고 바람은 불고 조건이 좀안 좋네. 지금 안쪽 저 갈대 쪽에서 나이징을 한 번씩 하는데 연안 쪽으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고기들이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안 불고 아침에 한방딱 와야 되는데 7번, 7번. 잠깐 옥번사에 찍어 살짝 앞으로 와 있는데 오, 오, 오. 와 이거 사자가 될라나 모르겠다 이거 와 크다 오, 오. 햇살이 딱 올라오니까 야 이거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안 돼. 기다려라. 꾹꾹 소리 내네. 와. 지금 햇살이 딱 벗고, 약간 더운 듯해서 지금 잠바를 싹 벗고, 돌아선 찰나. 조끼를 입자마자 지금 챔질했는데, 지금 7번대가 지가 쏙 솟구치면서 지금
약간 앞쪽으로 온 상태였습니다. 조금 늦게 봤으면 또 천집지인데 놓칠 뻔했는데. 이야, 멋진 놈이 한 마리 올라왔네. 야, 사이즈 좀 볼까요? 가만 있어. 38.5. 최고로 봐서는 다 4차가 넘는데. 오우, 멋지다. 김이 모락모락 나네. 사실은 새벽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물안개가 살짝 피면서 조금 기분이 싹 묘한 느낌이 났었는데, 새벽에는 거의 한번 살짝 떨어진 여신만 한번 있었고, 지금 아침 8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 가운데가 지금 5, 6, 7번이 약간 골입니다. 약간 그골 타고 들어오면서 마지막에서 입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 쪽을 많이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수초 안으로 다 고기가 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바람 때문에 조금 수초를 피해서 앉았는데, 아마 그게 더 오히려 상황이 좋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초에는, 지금 갈대 쪽에는 지금 입질이 전혀 없고, 맹탕 쪽에서만 두번 입질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수초 쪽으로 알짜리를 보고 다닐지 몰라도 일단 먹이 활동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맹탕 쪽 약간 골 끝나는 지점, 그것도 수심이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깊은 쪽에서 입질을 받았는데, 어제 바람이 안 불었다면 조금은 더 상황이 좋았을 텐데, 이제 밤낮 기온이 상당히 아직도 심한데, 그럴 때마다 좀 감기 조심하시면서 봄에 얼척이나 기록경신의 꿈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선택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